네, 위장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정책위 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효주 청년부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나희 제5정조위 청년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시간입니다. 박대출 정책위 위장님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오늘 당정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살피고 청년 복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효주 청년 부의장님, 강기훈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윤나희 제5정조위 청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청년은 우리나라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삶은 힘들기만 합니다. 고용 불안에, 부모 찬스 같은 기회 불평등, 연애도, 결혼도, 그리고 내집 마련도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N포 세대가 많은지 올해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년이 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 청년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청년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생계라는 무거운 짐을 짊고 사는 가족 돌봄 청년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당 대표님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취약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 정신질환 등 마음 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당정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하여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 형성에 대한 것이며, 당에서는 이를 청년 약속 3호로 명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청년 맞춤형 지원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기윤 복지위 간사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강기훈 간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청년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해 주신 박대출 여장님, 이효주 청년부위장님, 윤나희 청년부위원장님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실무 당정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심이자 미래 변혁의 주체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청년 정책을 반영하였고, 당 대표 직속기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하여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복지정책에 가려져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이나 청년 정신건강과 같은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청년 복지 현실을 살피고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 형성 등 청년 복지 5대 전략과제 추진을 논의하여 청년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험복지의 간사로서 청년복지 역시 촘촘하고 두텁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효주 청년부 의장님, 강기훈 재우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그리고 윤나희 재우정조위 청년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젊은 한국, 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 청년복지 5대 과제란 이름으로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수립된 것입니다. 우선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 건강 및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기존의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여 공정한 출발 그리고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다 된 겁니까? 하나. 네. 먼저 풀을 다 하기로 했습니까? 네. 네네. 네, 당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고립 은둔 청년, 청년 우울증, 가족 돌봄 청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은 고용과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청년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청년 삶 전반을 고루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논의하였고 이를 그 결과를 청년 약속 3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년 자산 형성 및 청년 마음 건강 지원입니다. 먼저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투입하여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올 8월부터 가족 돌봄, 가사, 식사, 영양 관리,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가족 돌봄 청년 본인의 학업, 취업, 건강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자조 모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경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기 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립 은둔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 교육,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2023년 180명인 전담 인력을 내년에는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1대1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수당도 현재 월 40만원을 내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자립준비 청년의 출발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과 더불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 유지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에는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우울 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1년의 범죄 사건들의 원인에 주목하고 청년 마음 건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 8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17개 시도 청년 마음 건강센터 이용자 수를 확대해서 고위험군 청년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만성화 방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나아가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약 3,3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오늘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